자, 전반전 끝났는데, 야, 너무 잘했는데요? 예, 네, 너무 잘했고, 아니, 해축계 형님들, 저 진짜 오늘 하루만 가면 안 될까요,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진짜 이게, 애들이 매달 채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진짜로. 오, 도비 안 하네. 그래. 하지 말고.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자, 일단 왔고요. 자, 이근호 돌파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근호 돌파부터. 자, 일단은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혹시, 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야한 사진이, 이제 나옵니다. 와! 아니, 진짜 킹근호야, 진짜로. 인정? 아니, 개념글에 가끔 막 일베 사진이나 있어가지고, 와, 존나 잘하네. 바로 가자, 바로. 김진수 슈팅.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사실. 사실 옛날에 스페인의 카푸 데빌라 선수라고 저렇게 튕겨나오는 볼을 다이렉트로 잘 꽂는 선수가 있었어요. 완전 국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자,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달라졌습니다. 아니, 맞아요, 진짜로. 예. 자, 손흥민. 여기서 봐봐. 이게 미쳤어. 봐봐. 이야. 아니, 그것도 저 가랭상의를 누구한테 넣었냐면, 지금 그 같은 토트넘 동료 걔한테 넣었어. 맞죠? 맞아. 걔한테 넣었어. 야, 그니까 이게 진짜로, 산체스, 진짜로,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오늘, 와. 자파타라고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손흥민 골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야, 대흥민 발리슛. 아이고, 난 여기서 베르바토프 기대했는데, 진짜로. 여기서 너무 찜닭이었어, 진짜로. 그니까, 닭이긴 닭인데, 그 닭이 진짜 브라질리언 닭이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찜닭이었어, 진짜로. 너무 아쉬워, 진짜로. 아우, 저러면 안 되지, 진짜. 거의 공황처럼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사실, 제가, 고요한 형님을 까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엄청 까인 적이 있어요. 제가 고요한 형님한테 뭐라 했냐면, 야, 고요한은 공격할 때는 우즈벡이고 수비할 때는 한국인이 이랬었어요. 근데 오늘 고요한 형님,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고요한 형님, 게리 네빌인 줄 알았어요. 오늘 게리 요한이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봐봐, 이거 봐봐. 드리블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크로스 봐봐. 이야! 와, 크로스 봐봐. 이거 진짜 정확해 버리잖아, 진짜로. 아니, 이게 진짜, 이 크로스, 야, 크로스 이거 미쳤다니까, 이 정도면? 손흥민 환상적인 발리슛. 자, 여기서 저 이거? 아, 근데 오늘 발리슛에 너무 맞들인 것 같아, 진짜로. 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차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애도 또 있어. 뭔줄 알아? 여기서 이렇게 차면 끝인데. 이동국이었으면 넣었을 텐데. 닥쳐, 닥쳐! 제발 닥쳐! 어우, 씨. 그냥 좀 닥치고 보세요, 진짜. 뭐였으면 넣었을 텐데, 누구였으면 넣었을 텐데, 누구였으면 했을 텐데, 어우, 씨. 자, 킹창훈. 와, 아니, 사실은 그 프랑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중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죠, 지금. 예. 대흥민 드리블력. 야, 이거는 오늘 경기가 여유가 있네. 아니,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저번 EPL 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 진짜로. 사실 이거는 실전 경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평소에 저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기 축구 40, 50대 형님들 앞에서도 저런 개인기 쓰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40, 50살 형님들 앞에서 저런 개인기 쓰잖아요? 그럼 형님들 뭐라 하시냐면, 헤헤, 참, 그, 씨발, 그, 적당히 좀 해. 진짜 이래. 왜냐면 내가
옛날에 50살 그 조기 축구 회장님 앞에 섰다리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골을 넣었는데 그 형님이 막걸리 먹고 삐져가지고, 아니 아까 어떤 씨벌놈이 나한테 그거 했어? 그거 너무하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축구에서는 그런 거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유 씨벌놈도 요즘 새끼들은 씨발 앞에서 개인기차하고, 아니 그래가 진짜 그러신 분도 많아 사실은. 예. 그런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A매치 실천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로. 자 우리응 선제골 다른 각도 보겠습니다. 이야 야 이제 진짜로 진짜 여기에 이거 맞춰줄 사람 딱 한 명 더 있는데 진짜로. 아니 내가 오늘 보니까 2018 3톱 이거 어때요? 이근호, 손흥민, 이승우 요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약간 뭔가 제로톱 느낌으로 해가지고 킹승우를 그 톱에 세우고 해가지고 요렇게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로. 그 다음 중미에 백승우, 기성용,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렇게 한 명 해가지고 약간 4-3-3 형태로. 예. 뭐라고요? 주맨 무시하냐고요? 자 여러분들 주맨 그 무시하냐고 하는데 솔직히 박주영 형님도 잘해요. 잘하는데 여러분들 주영이 형님 그 아스날에 벤치에 계실 때 여러분들 오지게 깠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주맨 거립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맨 해요. 근데 만약에 박주영이 그 A매치 대표팀 뽑혀서 골 못 넣으면 또 갑자기 느구주영 이러면서 갈 거잖아요. 아 김주영이요? 그건 인정합니다. 오늘 솔직히 여기서 경기가 골 넣어서 아쉽다 손 드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길 바란 새끼들이 있어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있어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야 기성용 탈압박 이거 와. 와. 와 이런 부분. 아니 근데 기성용 옛날부터 보면 드리블 잘해. 키가 거의 190 다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디스케츠 자 17개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 진짜로. 가다미국 전반전 한짤 요약. 이야 이래서 해축기를 못 끊어. 어? 이게 FM인데 이게 토니클. 야 진짜 이래서 진짜 내가 봤을 땐 이래서 해축기를 못 끊어 진짜.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란데한테 다 해놓은 거야.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와 제가 봤을 땐 개 레전드 방송입니다 진짜로. 예. 와 이게 존나 아까워 이게 진짜. 아 씨 와 이거 헤딩 개지렸는데 진짜로. 와 이게 진짜 조금만 갔었어도. 자 우리 김치타카 김치타 마지막 카. 아니 근데 이문호 형님이 오늘 그 드리블이나 이런 거 좋은데 발등이 매섭진 않네 솔직히 말해서. 예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이런 거를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늘 네이버 검색어 1위 이문호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네이버 검색어 손흥민이겠죠? 자 축구 이근호. 야 이근호 형님이 잘하니까 이게 잘하는 선수들이 올라온 것 같아. 자 이제 일본 브라질도 이제 시작하거든요. 곧 있으면 일본은 얼마나 차발릴지 한번 가보든지. 이근호 지금 2위야 지금. 그래 야 그거에 마치 그 반증한다는 듯이 이근호 형님 눈빛 보세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런 표정입니다 오늘. 예 나 믿고 따라와라 오늘 내가 죽이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진짜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네이버 민심을 봐야 돼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 진짜로.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가 거의 진짜 패드립이 거의 난무하고 이런 곳이라. 뭐라고 또 왜 요구하고 있냐. 아우씨 아, 나 이런 새끼들, 야, 진짜 이런 새끼들, 그거 좀, 어떻게 그거 못하냐? 진짜, 진심으로. 어? 아.
존나 알바네 진심으로 진짜. 아, 어, 야 도비한테 쳐내라 진짜로. 아니 뭐냐면 이런 새끼는 진짜로 이름 딱 뜨게 해야 돼 진짜로. 어. 아, 씨발 새끼 신고해야겠다 진짜. 명예훼손 사생활. 씨발 새끼. 이거 왜 안 돼? 안 된다고? 아니 이거 음란성은 아닌데? 에이 씨발 그래도 신고해야 돼. 일단 음란이라고 해야 돼. 수지랑 데이트, 감스트랑 데이트, 인지가 나랑 결혼하자. 감스 돼지 새끼 또 왔네. 그럼 내가 여기 올 수도 있지 미친 새끼야 씨. 그 새끼 옴 중계 모기 새끼. 아우 씨. 아 존나 아까 진짜로 좋댔다 내 100만원 오늘 손흥민 근호 연계 플레이 좋네. 서로 치고 빠지고 진짜 몸살 감기라 밖에도 못 나갔는데 제대로 재밌네. 야 근데 여기서 내가 보니까 욕한 애들이 진짜 많아. 어 야 도배 좀 그만해라. 이 새끼 여기 도배하냐. 아우 미친 새끼 이거 씨. 한국 역배.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욕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저 새끼 도비 존나 하네, 미친 새끼가 저거. 어, 아니, 뭐냐면, 그래요, 사실은. 오늘,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렇게 까는 사람도 존나 많은데, 어,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뭐냐면, 어, 오늘 축구 깔 게 없어. 말할 것도 없어, 진짜로. 어, 아니, 그니까, 배대 또 지금 기사 올라왔으려나? 아, 오늘 진짜 내가 봤을 때 깔 게 없어, 진짜로. 어, 아, 전반 종료 여기 있네. 전반 종료 휘슬과 함께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모든 걸 설명해준다. 진짜 예전 투지인 한국 축구 봐서 좋다. 전반 MVP 이근호인 듯. 지동은 빼고 이근호는 넣은 거 칭찬한다. 와 오늘 선수 투지 미쳤다. 아우 그 와중에 씨. 이근호 인생 경기다. 이렇게만 뛰면 게임 줘도 기분 좋게 잔다. 말은 씨발 지면 또 깔끔해서 씨. 자, 여러분들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와, 오늘 마치 한국의 경기력은 첼시를 보는 것 같았다. 인정?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 이거 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의 첼시 보는 것 같았죠, 여러분들? 15졌습니다.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진짜 맞아 진짜로 거의 첼시 보는 것 같았어 진짜로. 자 최신순. 야 이 새끼 어떻게 신고 못하냐? 이거 뭐라 그랬냐 이 새끼?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저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새끼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지금? 와 나 씨발 말 진짜 이렇게 서운하게 하네 진짜. 와 씨. 아니 그리고 비공을 왜 이렇게 테러하세요 진짜로? 예?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내가 그랬으면 비공태로 존나해.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어서 이걸 불법으로 사용하냐 이렇게 하신 분 계신데 절대 아니야 진짜로.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걸로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꾸 내려가 이거 이 정도면.